선생님 나오신 줄 알았으면 배우들 다 나오긴 나왔겠다. 그러니까 지민 언니도 알았으면 같이 나왔을 텐데. 어디에. 걔는 늦어 늦게 갔을 거야 아마. 아니 언니가 어제 호주로 이제 호주로 가서 휴가를 아쉽네요. 가서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내시고. 네네. 근데 백상예술대상에서 저랑 인터뷰하실 때 선생님께서 지금 그랬어요? 뭐 나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때 상 대상 이름이 눈이 부시게라고 불렸을 때도 나 김석인 씨가 나가야 된다. 작품상 타러 나가겠구나 하고 눈이 부시게까지만 들은 거야. 네. 그거 내가 옛날에 대상 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난 개인 대상 주는 건 다 까먹었어. 그래서 작품이 주는 건 줄 알고 염정아 씨가 탔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염정아 씨가 타는구나. 내가 탔으면 나가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난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근데 아 그럼 이거 작품상 탈래나? 염정아 씨가 저 최우수상을 탔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 하니까 작품상인가 보다 그러고 막 웃고 앉는데 한지민이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작품상이라고 생각했어. 눈이 부시게까지만 들은 거야. 아 작품상 타는구나. 한지민이가 얘기해서 알아서 선생님이야 선생님. 한지민 씨도 되게 눈물 연기가 많았잖아요. 현장에서 걔는 저... 연기가 아니고 진짜 울었어. 한지민 정말 잘했어. 너무 사랑스럽게. 젊은 시절 때 연기 진짜 막 눈에 핏대가 이렇게 서가지고 그럼. 코가 빨개지게 진짜 오는... 슬퍼서 우는 거야. 네. 걔는 특히... 컷을 하고도 못 멈춰서 계속 눈물을 10회 맨 나중에 이거 한 들고 바닷가에 서 있을 때는 애가 정신이 쏙 빠진 것 같더라고. 나도 물론 그때는 빠져서 내 젊음을 바라봤지만 걔도 나를 이렇게 보는 얼굴이 그러니까 혼은 다 나간 것 같은 얼굴이 그때 참 예뻤어요. 그때가 그리고. 진짜 그냥 두 분 다 그때 그러니까 김혜자 배우님과 지민 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앵글 안에 한 번 있기가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현장에서 인사하러 왔을 때 말고는 같은 있는 적이 없었는데 네. 그때 아무튼 되게 깜짝으로 딱 만약에 막 장막을 걷듯이 딱 열었더니 아마 이제 몰입했던 두 분이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네. 여러 가지 생각이었던 모양. 네. 그게 표정들에 너무 나타나 있어서 그게 정말 대단했던 장면이죠. 그 표정이. 그러니까 막 개구졌던 선생님의 막 그런 표정들과 정말 또 다른 또 다른 사람이 나온.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할 때는요 한지민도 나잖아요. 네. 나의 젊으니까 한지민 대사까지 외지만 않았지 뭐 계속 하죠. 그 느낌을 나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한지민이가 참 잘했어요. 여기 못한 사람 없어. 남지혁도 잘했어.